가전인데 입을 수 있는 가전으로 하면 좀 어떨까요? 에어러블 에어컨 있잖아. 아 있어요 이미?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그럼 여기가 시원해지는 거 아니야? 시래기는 메고 다니나요? 한 명은 시래기 입어야죠. 한 명은 덥겠다. 한 명은 시래기 입어야죠. 손잡고. 한 명 시원하려고 한명 더워야 되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라이프스 굿! LG 랩스 우한연구소 1일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침청맨입니다. LG 다들 아시죠? LG에서 막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뭐 백색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TV나 이런 것들 고품질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이 연구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LG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 제품들 중에 재밌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발소 아저씨가 아니고요. 연구소, 일일 연구소 소장입니다. LG 랩스라 함은 LG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굉장히 재밌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이제 옆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뒤에 저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이것도 좀 한번 공개를 해드리고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 안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은 동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요것도 요 제품도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LG 그램 360인데 LG 랩스에서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LG의 그 혁신적인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램은 아시죠? 굉장히 가벼운 LG 노트북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서 360도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360이에요. LG 그램 프로 360. 패드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360도로 돌렸기 때문에. 평소에 패드 하듯이 터치터치도 하고. 그러다가, 아, 좀 뭐, 세워서 보고 싶다? 이지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쯤 여기 맞춰가지고 돌아가죠. 지금 보면. 이 친구가. OLED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선명하다는 거. 이 선명도가 제 방송에서 이제 제대로 표현이 될까 싶은데, 제 조명이 보이네요. 요거는 LG 랩스에서 개발한 건 아니지만 혁신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린 거고, 이 친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올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이거 말고 이제 볼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뒤에 있는 제품하고 여기 앞에 있는 제품인데 어떤 제품일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쓰는 제품일 것 같습니까? 저 뒤에 어디에 쓰는 제품일 것 같고. 불났어요. 그래픽인 걸 모르는구나. 너무 리얼해서. 불난 게 아니에요. 걱정은 마시고요. 커피머신이라고요? 커피머신? 어떻게 알았어? 나 처음에 나 이거 보고, 아, 나 고기 구울 때, 이게 인덕션이잖아요. 그래서, 고기 구울 때, 아, 이거 연기 빨아먹는 거. 아, 나 알지. 후쿠오카 함버그나 고깃집 가면은, 연기 빨아먹는 거잖아. 나다 알아. 뭐, 이거, 아, LG에서 이거 휴대용으로 연기 빨아먹는, 만들어가지고 연기 나중에 저 밖에다 뱉어내고, 뭐, 그런 건줄 알았거든? 근데 커피 머신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커피 머신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고, 뒤에 있는 친구, 뭘것 같아요? 스피커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강화된 스피커예요. 그래서 이 안에 진공관이 들어있어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불투명하게도 볼수 있고, 투명하게 안에 진공관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감성 넘치게 즐기실 수 있고, 요거 디스플레이를 투명하고 불투명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쌈박한 제품입니다. 위에 귀 있죠, 귀. 귀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감성을 추가한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친구의 이름은 듀크 박스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듀오 보입니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랩스에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발소 아저씨가 아니고요. 오늘 라이프스 굿! LG 랩스의 1일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침착맨입니다. 이발소 아저씨 아니에요. 효자동 이발소 아닙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크 박스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피커냐 TV냐 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사실은. 근데 이제 대중들에게 이게 어떤 제품인지는 키워드로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피커라는 명칭을 쓰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외국인이 이제 뭐 머리를 싸매고 있고요. 그 오른편에는 뭐가 있죠? 듀크박스가 있죠? 듀크박스의 강력한 진공관 두 개가 전기를 방출하면서 노래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갬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저렇게 보면 멋있는데 실제로 보면 더 멋있다. 이게 화면을 건너가서 보면은 좀 약해져. 아,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새로운 갬동을 느껴보세요. 레트로한 감성과 최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 옛 진공관 오디오의 따뜻한 감성과 최첨단 투명 OLED 디스플레이의 혁신이 만나 음악을 듣는 순간 시간을 초월하는 음악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 360도 온몸을 감싸는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 귀로 즐기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방안 어디서나 균일한 음질로 들을 수 있게끔 아까 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죠. 그게 360도로 다 음향이 퍼지기 때문에 풍부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화면 아래에 스피커가 아래 이렇게 싹 말리면서 또 하나 있다. 하단에 3채널 전면 스피커가 또 존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LG가 좀 요즘에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스탠바이미라든지 가구랑 접목시킨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자기기를 인테리어 소품의 그 역할도 할수 있게끔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그거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탁자나 뭐 벽, 유리창 옆에다 놔도 어울리고 갬성을 추가할 수 있는 점. 요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진공관을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질도 따스한 음질이 느껴지겠지만 눈으로도 좀 즐길 수 있는 스피커이지 않을까. 저렴한 가격으로 감성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제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개발 중이에요. 프로토타입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LG 랩스를 붙인 이유가 이런저런 컨셉으로 이제 제작해본 거를 여러분들에게 LG가 이런저런 재밌는 제품들을 개발해요라고 소개하고 싶어서 갖고 온 거지. 우리가 뭐 차량 보면은 컨셉카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프로토타입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일일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살짝 빼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점. 커피 머신 있다고 했었잖아요. 커피 머신 이름은 듀오보입니다. 왜 듀오보일까요? 왜 듀오가 있을까요? 결혼 전문회사 이름 중에 이제 하나인데 둘이라는 뜻이죠. 왜 둘일까요? 커피 머신인데 어남원 우주로 가는 커피 탐사선이라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았거든요. 캡슐을 두 개를 넣어가지고요. 섞어버립니다. 투샷 레이어드 블렌딩을 해줄 수 있는 커피 머신. 그렇기 때문에 커피타 듀오. 그렇기 때문에 듀오 보라고 커피 내리는 시간이 설레는 기다림이 되는 특별한 휴식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면은 저두개 커피 캡슐을 넣었죠. 그러면 AB, AB 번갈아 가면서 깔아요, 커피를. 번갈아가면서 깔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블렌딩이 된다. 그것이 듀오보다. 듀오보는 출시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데뷔가 듀오보는 확정이고 걸그룹 연습생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흥미진진하죠. 이 아래 겟셋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우주선에서 아구가 열립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커피 캡슐 두개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A라는 커피 캡슐과 B라는 커피 캡슐이 싹싹싹싹 해서 한네 계층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넣는다는 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우리 LG 랩스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 중인 본 모야지 2입니다. 요, 본 보야지 2는 가꿀 수가 없었어요. 워낙 거대한 녀석이라. 그래서 본 보야지 2는 영상으로 한번 접해 보실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이름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게 프랑스어입니다. 여행 잘 다녀와라는 프랑스어인데 캠핑카입니다. LG에서 나온 캠핑카인데 그 캠핑카 안에를 LG 제품으로 그득그득하게 채워 넣어가지고 최첨단 캠핑카를 제작을 한 거거든요. 더 보완해서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실내에는 이본 모야지 2를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찍은 영상을 360도 화면을 사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 사이즈 뭐 침실, 화장실, 부엌, 노래방도 있고 뭐 지금 채팅창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똥도 쌀수 있어요? 말을 말겠습니다. 똥을 쌀수 있다고
화들짝 놀라는 부분에서 LG랩스 1일 연구소장 침착맨은 굉장히 당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기 그런데요. 캠핑카를 타고 간다는 거는 반절이 잠이고 반절은 똥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으면은 화장실의 중요함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나만의 이동형 맞춤 주거 공간 뭔 보야지 360도 VR 체험인데요. LG 360도 좋아하나 봐. LG가 좀 유독 좋아하는 편이에요. 360도를.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행사장이에요. 행사장에 라이프스 굿 도어 테이블을 밖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테이블을 쓸수 있죠.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납을 하고 펼 수가 있는지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도 신경 써주는 거예요. 걔 어디다 묶을 거야? 우리 LG에서 신경 써서 고민 안 하고 묶을 수 있게 도와줄게. 걔 목줄도 여기다 한번 걸어보세요. 걔가 뭐 갑자기 캠핑장에 가거나 하면은 다른 걔들을 또 만나면은 또 신나거든요. 우리가 하얀 마음 백구의 사례를 들어서 아, 그 걔는 뭐 어디 놀다가 뛰어난 후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화고요. 걔들도 가끔씩 방향을 못 찾는 녀석들이 있다. 막 신났어. 막 캠핑장 와가지고 드넓은 자연과 다른 개 친구들 만나가지고 개 친구들하고 놀고 뒹굴고 막 열매도 먹고 막 하다가 길을 잃어서 못 돌아오면은 무슨 낭패입니까? 그쵸? 캠핑? 우리가 즐거우려고 간거 아니에요? 근심, 우려? 얻어가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깔끔하게 개 목줄. 여기다 개 목줄 딱 걸어주시고요. 개 화장실 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인간 화장실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제 뭐 견주분들이 방침이 다 집집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걔는 걔답게 이렇게 키우는 집이 있고, 아, 걔는 우리의 가족이야 하면서 조금씩 테이블에 올라와도 좀 용인해주는 집이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야외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화장실 정도는 걔와 인간이 좀 같이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걔는 밖에다 싸는 걸더 선호해요. 자, 그리고 여기 테일게이트 미니바. 또 이게 스탱으로 되어 있다는 거. 스탱은 뭡니까, 사실? 보온과 보냉을 겸한 제품이라는 거겠죠. 많이 공간을 넣을 수 있고요. 아, 벤치가 있어요. 이걸 또 내리면은 벤치가 되고. 안에 보면은 미쳤죠?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아, 스타일러, 스타일러. 미친 거지, 사실. 여행 왔는데 막안 구겨지고 막 뽀송뽀송해서 가려고 그래? 사실 괘씸한 생각이에요. 캠핑장 왔는데 옷 뽀송뽀송해서 가려고 하는 거는 진짜 괘씸한 건데, LG 랩스는 요거를 또 해결하려고 스타일러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뽀송뽀송해져서 갈 수밖에 없겠죠. 거의 그냥 호텔방입니다. 괘씸한데요, LG. 보면 여기 또 미니 노래방도 있죠? 노래도 부를 수 있다는 거. 와인 용품도 수납하고, 와인 셀러. 이거 지금 보면 와인 병 3구 들어가죠? 자, 가겠습니다. 야외 주방. 머가리가 쑥 하고 나오죠? 인덕션 쿡탑, 슬라이딩 키친, 주방도구 정리 서랍. 여기 또 우리의 익숙한 듀오보가 있네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착륙했습니다. 보는 거 재밌네요. 아, 미쳤네, 이거. 이거 뭐 메인 도어, 이 출입구고요. 냉장고가 여기 달렸습니다. 이거 보니까 LG 랩스에서 요본 보야지는 바깥으로 자꾸 나오게끔 만들었다. 그죠? 다 밖에서 열려. 바도 밖에서, 테이블도 밖에서, 개도 밖에 묶고, 활동을 밖에서 하게끔 하고, 안에는 확실하게 침실로 쓰는 거야. 침실 욕실로만 딱 풀고, 최대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쓸수 있게끔 유도를 하네요. 똥은 밖에서 안 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캠핑카가 왜 필요하냐. 자는 게 반절, 똥이 반절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에다 하고, 밖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이본 보야지 2는 작게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중요한 건다 안으로 집어넣고 쭉쭉 뺄수 있으니까. 자, 문을 열면은 도어 디스플레이. 아, 이거 미쳤다, 이거는. LG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강하니까 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이제 잔뜩 있는 디스플레이를 갖다 놨고요. 그리고 충전을 할수 있어요. 램프를 충전할 수 있는 게 3구가 있습니다. 캠핑 이렇게 호사스럽게 해도 돼? 근데 이제 럭셔리하네요. 약간 그런 고급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수화물 보관대. 아, 여기다가 캐리어 같은 것도 또 놔가지고 밖에서 또열수 있게끔 충전 외부 워터밸브 보안용 카메라. 야, 보안도 해? 아니, 안전까지 하려고? 야, 이거를 LG랩스에서 안전 까지도 챙겨줍니다. 똥칸 떼는 똥좀 그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뭐똥똥 똥에 모든 걸 걸고 그냥 나가지 마. 똥 짜는 컨디션을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밖에 나갔으면 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거기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춰주세요. 아니 똥 싸러 캠핑가요? 영역 표시하러 가? 미친 거 아니냐고. 자, 지금 광고주로부터 똥 얘기 그만. 똥 얘기 그만하라는 1차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메인 주방입니다. 보자마자 손 씻을 수가 있다. 요거.
화장실이 있고요. 자, 이렇게 요런 걸로 왔다 갔다 커튼을 통해서 이 공간이 뚫어서 쓸 수도 있고 닫아서 쓸 수도 있고 여기도 뚫어서 쓸수 있고 닫아서 쓸수 있다는 점. 광고주님 혹시 화장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위에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정수기가 있어요. 야, 진짜 LG에서 정수기도 있고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잔뜩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있고 뭐다 있잖아요. 다 집어넣네. 근데 진짜 호화롭다. 얘가 메인이네. 오늘 LG랩스의 메인이야. 이 친구가. 빌트인 슈케어. 신발장도 있어요. 신발장도 뭐또 디스플레이를 또 붙여놨어요. 왜 이렇게 호화로움? 욕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근데 여러분들이 캠핑카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변기가 없어요. 난 이런 변기를 지금 사실 처음 봐. 보통 되게 그 간이형 플라스틱처럼 생긴 그건데 마감이 좋네요. 물 내리면 어디로 가요? 진짜 마지막 설명. 오스통하고 청수통이 있어요. 깨끗한 물 넣는 통이 있고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오스통. 진짜 마지막.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야, 이게 아까 그 더 들어가서 보는 거죠. 충전 스테이션. 무선으로?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솔직히 미친 거 아니야? 좁은 캠핑카에서 충전 스테이션 있는 것만으로도 신경 썼단데 양쪽에나? 왜? 불편하니까? 자다가 휴대폰에다 딱 옆에 놓으라고? 두 개를 놨다는 게난 너무 디테일이 좀 살고요. 빌트인 스타일러. 나도 모르게 몰입해서 보고 있네. 옆에 창문이 또 있어가지고 밖을 또볼수 있네요. 야, 이거 공간을 되게 잘 빼서 퀸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 맞네요. LG 랩스. 랩스 굿. 실제로 봤으면 더 재밌었을 듯?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집이야, 집. 좋은데, 조금 제가 이제 훈수를 좀 해도 될까요? 자, 아무래도 저 연구 소장이니까, 일일 연구 소장이니까. 개발이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린다면, 캠핑을 갔는데 이 정도로 호사스럽게 할 거면은, 아예도 호사스럽게 가자 이거야. 컨셉이 약간 LG의 첨단 가전이 접목됐다는 이제 컨셉으로 시작됐다면, 차라리 잘 때도 천장을 뚫어버려.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 잘때 한번 별도 봐. 이게 아마 뭐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막 위에 천장 어느 정도까지는 뭐 철판으로 되어야 되고.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선루프니까 당연히 열리겠죠. 그럼 벌레들 쇼로로로로로 막 들어오고. 그러면은 벌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LG에서 또 개발한 벌레들을 또 차단하는 음파 아니면 뭐향 후두두두 떨어지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LG에서 또 개발한 벌레를 막아줄 수 있는 망 같은 거 얼굴에 안 떨어지게 망 위에는 싹 걷어지는 거지. 향 때문에 다 죽어도 호로로로 떨어져도 잘 때는 다 이게 걸려 있는 거지. 그래서 여름에는 창을 열고 밖을 보면서 벌레 소리 들으면서 벌레가 나한테 닿지는 않게끔 그런 구조에 침실이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노래방도 제가 봤을 때는 노래방 있는 건 좋은데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캠핑장 가서 노래방까지 바란다? 그거 사실 욕심인데 이미 있는 이상 노래방용 디스플레이가 또 깔려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시청각 자료가 있어야 몰입이 된다. 욕심을 내보자면 그래. 지금도 되게 잘돼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도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아이디어는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일단 다 던지는 거야. 다 던지고 그 안에서 그 아이디어 쓰레기 더미에서 좋은 거를 찾아내는 거야. 파노라마 선루프 고민해봤는데 안될것 같은데 그만 안 하는 거야. 근데 괜찮다고 하면 하는 거고 일단 던지는 게 중요해. 화장실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편백나무 같은 거 괜찮죠? 침대나 어떤 욕실을 편백나무로. 욕실의 벽을 편백나무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LG 하면 또 세탁기 아닙니까? 드럼 세탁기, 건조기까지. 건조기까지는 난 넣기 싫은데. 혹시 식세기는 될까요? 아니 뭐방 알아보러 오셨어요? 근데 좀 약간 스타일러가 있으니까 다 허용을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다. 그죠? 사실 잠깐 갔다 오는 여행이면은 스타일러 정도만 있어도 되겠지만 전국 유람을 한다? 건조기랑 식세기는 있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 좋고요. 본 모야지2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코너가 있습니다. 침착맨이 LG랩스 일일 연구소장이 됐으니까 좀더 추가하면 좋을 아이디어 상품을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말이죠. LG전자의 강점이라 하면은 전통적인 디스플레이나 백색 가전이 강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확장하고 있는 사업이 모빌리티나 AI 산업이거든요. 그걸 좀 약간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일수록 LG랩스와 맞을 것 같다.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LG그램 프로 360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 사는 게 낫겠죠?
360도로 돌아간다는 점. 자, 요걸로 한번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하지, 쫙 펼쳐서. 저기요, 제가 알아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공간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공간들이 다 디스플레이인 거야. 다 디스플레이. LG 걸로. 있어요? 아, 미국 공연장처럼 이미 있어? 그래서 막 여기가 사파리에 가고 싶어. 초원에 가고 싶어. 그럼 여기가 싹다 바뀌는 거지. 싹다 바뀌는 거야. 천장부터 해가지고. 아, 블랙미러에 이미 나왔어요? 이미 있어, 그리고 제품도? 근데 AI랑 접목을 시켜야 하잖아. AI가 내 마음을 알아줘. 평소에 딱 집에 들어왔을 때 행동 패턴이나 안구의 떨림, 그리고 숨소리, 모발의 뭐 파삭파삭함, 모발의 얇기, 손톱의 길이, 뭐 이런 거. 손톱이 길다는 건 뭐야? 아, 좀 약간 번아웃이 왔다는 거야. 왜냐면 손톱 깎고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다는 거거든.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AI가 맞춤형 환경을 싹 만들어주는 거지. 삐빅 탈모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머리카락이 좀 약간 부스스하네? 아,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아, 그러면 약간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겠다. 그러면은 릴렉스 해주면서 좀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자연경관으로 바뀐다던가, 얘가 무료한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신나는 장소로 바꿔준다던가, 이런 거 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듀오보 있잖아요. 듀오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커피 머신 이제 두개 넣어서 내리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건 어때? 우리가 막 놀고 나면, 자, 우리가 이제 술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본 보야지 투로 이제 캠핑 갔어. 막술 마시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막, 어? 남은 음료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듀오보 같은 거. 컵으로 먹은 건안 되겠죠. 이런 거, 이거 빼. 이런 것도 빼. 근데 이런 병으로 남는 거. 소주나 뭐 이런 거. 남은 거 아깝잖아. 이 기계에 다 넣어.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한꺼번에 섞이면 안 돼. 약간 이렇게 깔때기가 다 이렇게 돼 있어. 제품명은 퀵클롭스, LG 퀵클롭스. 소주 남은 거 여기다 부어, 맥주 남은 거 여기다 부어, 판타 남은 거 부어. 근데 AI가 기가 막히게 성분을 분석해서 어울릴 수 있는 칵테일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야. 레이어 쌓듯이 맛있는 칵테일 음료를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에 뭐 탄산도 뭐 필요하면 뭐 집어넣고 해가지고 사발주잖아요. LG 사발주. 아니, 왜냐면 옛날부터 볼 때마다 아까웠거든, 요거. 요것들을 가져갈 일도 없고. 근데 남았어. 근데 깨끗해. 그러면 칵테일로 쓸수 있을 텐데. 일반인들은 칵테일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 LG 사발주에서 만들어주는 거야. 이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맛있는 칵테일을 만드는 거야. 재밌지 않아요? AI 칵테일? 그때그때마다 유니크한 음료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파티나 이런 데서도 즐겁게 스몰 토킹 거리를 할수 있는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음식물도. 이걸 활용해서 음식물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피자 남은 거, 치킨 남은 거. 그리고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은 성분들을 봐봐요. H2O. H랑 O를 분리할 수 있잖아요. 결합시킬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이 극도로 되면은 음식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원소들을 조합한 건데, 이 원소를 다시 각자의 원소로 분해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 원소를 분해해서 각자의 통에 담궈놨다가 다시 섞는 거야. 그러면은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거의 더 고난이도 버전은 궁극적으로 음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식물이 남아가지고 지구를 오염시킨다던가 에너지 낭비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저는 LG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가능하면 LG 세계 정복 가능합니다. LG 세계 정복할 생각으로 기업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잡아먹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LG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LG 랩스에서 일일 연구소장인 제가 이거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과시켰으니까 내일부터는 후임 연구소장이 통과시킨 이사안 받으셔가지고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LG 랩스에 또 영감을 준게 아닌가, 이게 업계에 내가 너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균형을 내가 너무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글 주스라고 섞어 마시는 문화가 있긴 함.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정글 주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그런 게 있군요. 와, 신기하다. 제가 말하면 또개 같은 소리 짓거리네.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자세에서 새로운 기대값이 생기는 것이다. 맛있어야 되는데 맛이 있을까? 그건 이제 AI의 몫이죠. 맛이 없으면 AI 잘못이죠. 딱 하나만 더 해볼까? 그려보니까 재밌네. 가전인데, 입을 수 있는 가전으로 하면 좀 어떨까요? 백투더퓨처 같은 데서 나온 거 있잖아. 내 발에 맞춰서 막 줄어드는 신발. 그런 것처럼 LG에서 뭐가 입을 수 있는 뭐로 딱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에어러블 에어컨 있잖아. 아, 있어요 이미? 웨어러블 에어컨이? 5초 근육 없는데?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그럼 여기가 시원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입어? 실외기는 메고 다니나요? 한 명은 실외기 입어야죠. 한 명은 덥겠다. 한 명은 실외기 입어야죠, 손잡고. 한 명 시원하려고 한명 더워야 되네? 근데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이러고 있어요. 안에 시원하게 하려고 밖에가 더 더워지고 있어. 왜냐하면 이 열을 빼야 되거든, 실외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경각심을 줄수 있지 않을까? 아, 우리가 얻고 있는 이 시원함은 뭔가 대가가 있는 것이다. 시래기맨, 웨어러블 시래기. 왜 반스만 입고 있나요? 아니,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 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털옷을 입어야 돼? 발전기도 들고 다녀야죠, 한 명이. 여기에 무선으로 받을 수 있게끔. 무선 충전, 전기. 아, 태양열도 있구나. 웨어러블, 세명 필요하네, 웨어러블 에어컨 필요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에어러블 에어컨도 이미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더 완벽한 구성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외기랑 태양 전지가 비 오면 사용 불가네. 비 와도 쓸수 있는 제품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필요 없잖아. 넌 가라 그냥 집에. 얘는 비 오면 필요 없잖아. 수력 발전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 수력발전 어떻게 바꾸지? 비 오면 뭐할수 있는 게 있나요?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비가 오면 연락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붙박이. 웨어러블 에어컨 1번. 웨어러블 시래기 2번.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3번은 교대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들 시원하게 해주는 개념인데. 그럼 본인도 시원한 거예요. 남들에게 잘해준다? 본인도 잘해주는 거예요. 남들에게 못해준다? 자기한테도 못해지는 거야. 이렇게 한번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LG 요 그램으로 그리니까 잘 그려지는데? 나 다음에 그림 할때 이걸로 할까? 이거 하나 구입할까요? LG 랩스가 왜 판매하지 않는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더 좋은 삶을 계속 도전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합하고 실험하는 도전 정신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누적되어서 품질 좋은 LG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LG가 무슨 약자입니까? 라이프스 굿. 이런 뜻이잖아요. LG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5일까지 팝업이 있습니다. LG 그라운드 220에서 우아한 라이프스 굿 연구소 팝업을 하니까요. 이런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7월 30일부터 8월 25일까지 양평역에서 진행되는 LG 그라운드 220 우아한 라이프스 굿 연구소 팝업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채팅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해장국이나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질문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첨단 LG 프로토타입들 출시를 앞두고 있는 녀석들 공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오늘 LG 랩스의 우아한 연구소의 1일 연구소장 심창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드린 아이디어는요, LG 측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셔도 되니까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또 아이디어 필요하면은 연락 주세요. 무상으로 아이디어 제공해드리겠습니다.